가만 있어봐. 아니. 아니, 너무. 아니, 너무. 아니. 나 지금. 아니, 아니, 아니 내 연기 너무 몰입해서 그래. 나한테 감동이 있어? 아니, 나 지금. 자, 정우군 고수님. 다음 네. 비법 공개해 주십시오. 분노에도 자기만의 당위성이 있다. 아, 당위성. 분노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 그냥 화를 화만 내면 되겠구나. 아, 그냥 뭐 집어던지면 되겠구나. 근데 무턱대고 화만 내고 집어던지고 소리 지른다고 하면 요새는 그럴 거예요. 어, 저 연기 너무 못한다 저 사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내가 왜 화를 내는지 왜 집어던지는지 이런 감정이 표정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폭발. 왜 폭발이 되려면 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 끌어올리다가 뻥 터지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생각해서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자, 신화 여러분의 원활한 훈련을 위해 분노의 방을 만들었습니다. 아, 뭐야, 분노의 이거. 방에서는 어떠한 분노도 가능합니다. 우선 고수님의 시범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나 힘들어. 분노의 방은 어디서 있니? 분노의 방은 어디 있죠? 안녕하십시오. 안녕. 네. 우리 고수님이 어떻게 분노를 하실지. 자, 그럼 나는 어떤 연기를 보여줄까? 한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꾸 나를 몰아내려 한다. 너무너무 분하다. 아, 직장에서요? 네, 직장에서. 그럼 좋다. 나도 나 나름대로 너를 깔아뭉개겠다. 이런 연기를 할게요. 자, 폭발할 때까지의 그런 감정들을 잘 보세요. 무턱대고 폭발 안 합니다. 예, 큐 사인 드리겠습니다. 네. 자, 레디, 액션! 여기까지. 와, 이게 여기까지. 와, 이게 보였나요? 예. 아, 와. 저희도 한 번씩 뭐. 아, 그러면 각자 저희가 아, 가장 화가 났던 분노할 일이든가, 만한. 아, 그렇지. 가장 싫어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면은 그 그렇죠.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쉬울 거야. 그러니까 가장 내가 분했던 거, 내가 폭발할 지경까지 이르렀던 어떤 이야기가 있으면. 그걸 가슴 속에 담고 자연스럽게 연기를 해보세요. 자, 그럼 우리 1번 앤디부터. 어, 앤디. 앤디 하면 세트가 없어질 텐데. 저 세트에 나가는 거 알고 싶네. 앤디부터 아, 가서 좀만 남기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어떤 상황일까? 아.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아! 무슨 고민일까요? 아, 무슨 말이래? 아. 혹시 애니빵 하다가 배터리가 꺼진 걸 표현한 어떤, 거 아니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서 이 상황은요 네. 지금 딱 신화 방송 찍었어요 지금 들어갔어 아, 나 왜 1위를 못했을까? 아, 아 왜 나 한 곡을 찍지야? 자신이 충분히 1등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못했을 때 근데 진짜 어려워요 그 방문 딱 여기 전에 딱 한번 마인드 컨트롤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샤우트를 하려고 해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 아. 우리가 그냥 진짜 광분을 하면 아! 이러지 않을까? 으아! 이렇게
잘했어. 다시 한번 하고 올까요? 아니 그만해주세요. 아유, 아 잘했어요. 욕심이 나서. 요런 거 유의해서. 자 우리 혜성 씨 진지하게 부탁합니다. 연기하기 전에 자, 그럼, 아, 그렇지. 자신이 어떤 그렇지. 상황인지를 어. 얘기를 하고 하면 저희가 또 몰입하기가 쉬우니까. 네 그래요. 지난주에 저희가 그 예능 순위를 뽑았었는데 내가 왜 6위야? 이런 느낌? 확 부셔지겠네요. 난 클라이머. 지금부터 약간 느껴져요. 아 지금부터 감을 오. 감정을 오. 가지고. 아우. 아 내가 왜 꼴등이지? 내가 안 웃겨? 내가 안 웃기냐고! 내가 안 웃기냐고! 내가 안 웃기냐고! 거기까지. 그러니까 신혜성 씨가 집에서 원래 이래. 일부러 수준을 보하는 건 그럼 내숭입니까? 아, 네? 아니면 컨셉이에요? 그럼 제가 지금 방금 뭘 하고 있는지 정신이... 어, 상당히 그 광기가 있네. 네. 무서웠어. 광기죠. 자, 그럼 이제 전진 씨. 어, 입사 시험을 보는 날인데 그걸 깜빡을 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 시험을 못 봐서 제 그... 자신에게 자책을 하는. 아, 내가 분명히 날... 날짜를 적어 놨는데도 내가 지금 아 진짜 얼마나 중요한 건데 내가 그 아니 써놓으면 뭐해 어? 아니 써 써놨는데 내가 아니 써놓으면 뭐하냐고 내가 맨날 그런 식이지 아 아 진짜 얼마나 중요한 시험인데 끝이에요? 네. 끝이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시험의 중요성.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것 같아요. 저는 그 보는 것만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고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내가 내 가방 찾아. 가방 찾는다. 가방 찾는다. 100% 100% 가방. 근데 정말 저래요. 진짜 저래요. 진짜, 진짜 저래요. 야! 아, 내 핸드폰 어디 있어? 핸드폰! 핸드폰 왜 이래? 아! 핸드폰으로 전화했지? 아, 미안해. 항상 그렇게 참 미소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상당히 그 저렇게 화를 못 내는 사람처럼 난 생각했어. 화를 거의 안 내니까 물건이 없어지면은 여기 우리 저 동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흥분하는 거 봤어요? 아 많이 봤어요. 형들한테는 안 그러겠지. 아니요 착해요 동안이. 그동안 이상한 거 없어? 에릭 씨 기대가 됩니다. 어떤 걸 준비하셨어요? 아 아이고 저는요 그 가장 제가 아끼는 곰돌이. 네, 강아지. 곰돌이와 에릭이었습니다. 곰돌이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가정을 해보고 한번 죽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곰돌이가 이제 없는 거야. 멋있었어. 집에 가니까. 야, 그래 알았어. 야야 야, 조심히 가면 전화할게. 알았어 들어가. 발견했어.
왜 하필 그 많은 음식들에서 우리 곰돌이를 잡아먹었냐? 어? 쟤는 이제 범인이야. 딴 거 많잖아. 뭐 열매도 있고 쥐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개도 있고 많잖아. 근데 왜 곰돌이를 먹었어? 지금 이 시간쯤 되면 곰돌이랑 나랑 신화방송 볼 시간인데 가끔씩 자기가 신화방송 나오면 지가 얼마나 좋다고 말하는지 아냐고! 오, 모르더라고 생각. 대화 네. 속에서의 분노. 그렇죠. 약간 예. 사이코패스 그런. 자, 다음은 우리 민우진지. 네? 저는 상황을요. 네. 사랑하는 여자도 여자한테 버림받았고, 그리고 직장도 잘렸어요. 아유, 그리고 최악이네. 정말 친한 친구한테 전 재산을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 당하고 인생을 살기 싫어. 상당히 무거운 주제인데. 이거 참. 실연. 대신 좌절. 10년 전에 본 것 같아요. 나한테 왜? 왜? 설마 총 아니겠지? 설마 총 아니야? 이야, 저 소품 진짜 준비해 온 거 보세요. 네. 안 돼. 살기 싫다. 와. 오늘 그 민우 씨의 새로운 면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야, 오늘 나 진짜 저 고수님이 보시기에 여섯 명 중에서 그래도 가장 좀 인상이 깊었다 하는 멤버를. 꼽아줄 수 있는. 아, 자꾸 또 그러면 여러분들 질투 느낄 것 아니요, 같아요. 아니요, 질투는 안 했습니다. 아, 집에 가서 왜 1등을 못 했냐. 아니요.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나는 진지한 걸 좋아해요. 1등은 우리 민우 씨. 애지자 선발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미쳤나란 말이야! 우리 회장님 어쩌시나? 이 심사를 거부하도록 하겠습니다.